안녕하세요, 아이풍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화요일 날짜고요. 지금 축구하고 있습니다. 9시 반 정도 됐어요. 첫컬 운행 완료하고 도착지에서 카메라 켰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화성 죄송해요 이쪽이 화성 세설동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안산시입니다. 안산시 절로 쭉 가면 초지동 나올 거예요. 보잔동인가 초지동 나올 거예요. 화성 세설동까지 왔습니다. 어떤 컬이냐면요, 예전에 제가 여기 한번 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 고객님이랑 연락처를 주고받고 다음에 또 콜 부를 때 먼저 연락을 한번 해주겠다 했었던 그 고객이 저한테 오늘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서 술 먹고 있는데 한 8시 반에서 9시쯤에 출발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맞춰서 가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현장 콜로 등록해서 그 제 프로그램상으로는 5,000원만 등록됐고 저는 현금으로 5만원 받고 왔어요. 중간에 경유지가 신림역 사거리 있었습니다. 꿀콜이죠, 완전.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약속도 잡긴 했는데요, 그날 제가 콜 타면서 그쪽 출발지 쪽으로 가도록 노력해야겠죠. 강남 쪽에서 아마 출발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지금 이리로 가면 안 되는구나. 안산 초지동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쪽은 세설동 쪽은 콜이 안 나와요.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 카메라 끄자마자 콜 잡고 바로 또 세설동으로 가고 있어요. 저기 저쪽에 이지더원 아파트 상가에 페리카나 치킨집에서 안산 신길동 가는 2만원짜리 콜이에요. 중간에 가는 게 경유 있어서 2만원인 것 같아요. 어차피 가려고 했던 쪽이 안산이니까 그냥 가서 콜 타고 나가는 게 낫겠죠. 아무튼 저는 두 번째 콜 타러 가보겠습니다. 저 두 번째 콜 출발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고객이 좀 할 일이 좀 있다고. 아무튼 그래도 도착하자마자 근처 분자동사무소에서 부천 중동 가는 25,000원짜리 콜 타러 가고 있습니다. 1km면 가네요. 금방이죠, 콜 타고 가면. 자, 그러면 부천 중동에서 뵙겠습니다. 고고! 많아도 너무 많이 들이고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 시간에는 넓은 동네 왔다 여기 오니까 너무 주차장이 힘들어. 얼마예요? 저 25,000원입니다 아까 내가 금액을 안 물어보고 타가지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나 돈만 더 주라 하잖아. 되게 고마우신 분이에요.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사랑한다 고객님.
악산 중동 도착했어요. 주차가 정말 어렵네요. 금방 왔는데 주차 부탁드린다고 5,000원 팁 주시면서 근데 5,000원 받을만 했죠? 진짜 너무 많아요 차가. 이제 또 다음 걸 잡아봐야죠. 신중동역 쪽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네, 카카오로 저 화성 갑니다. 화성 동탄 45,000원짜리 잡았네요. 바로 옆에서 떴더라고요. 20m? 네, 지금 무광 오피스라는 건물 지하 2층에 고객 계시다고 하고요. 네, 지금 엘베 타러 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좀 빌렸다 가야겠다. 이번에 화성에서 뵐게요. 자, 동탄 이신도시 도착했습니다. 여기 동탄역이랑 멀지 않은 곳이에요. 역시 12시 넘어서 오면 폴이 없네요. 현재 시각은 12시 19분이고요. 저는 북광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천 중동에서 오는데 한 30몇 분 걸린 것 같아요. 금방 왔어요. 새벽 시간에는 뭐 차 별로 없으니까. 현재까지 총 매출은 13만 5천원이네요. 첫 폴이 5천원에 45,000원 팁인 경우라서 순수익이 꽤나 될 것 같습니다. 북광장 쪽으로 가서 폴 상황 보다가 서울 강남으로 택트할까 해요. 이따 뵐게요. 화성 동탄 북광장까지 와서 강남 올라가는 택트를 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뭔가 쎄한 거예요. 숙제를 했나? 하고 봤더니 제가 두 번째 콜에서 10시 전에 배차를 받아가지고 숙제가 안 된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콜을 카카오로 탔으니까 숙제 안 된 상태에서 이대로 택트를 타고 서울 가면은 이제 1시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아, 숙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특별한 공휴일 없는 월, 화, 수, 목요일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두 콜 또는 4만원짜리를 타야 돼요. 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날에는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세 콜 또는 5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한 콜에 25,000원짜리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콜을 뭐라도 더 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택트를 못하고 그 한 콜을 잡으려고 계속 대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숙제를 완료해야 내일 자동 배차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만 원짜리라도 타자 이러고 있는데 콜이 계속 3km, 4km 막 멀리서 이상한 데로 가는 콜만 뜨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다가 결국에는 12시 59분에 반송동에서 영천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결국 1동탄에서 2동탄 가는 15,000원짜리 콜 잡은 거예요. 아, 그래도 숙제를 하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 숙제 스트레스 은근히 심하네요. 카카오 콜 한번 탔다고 숙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 계획대로 안 움직여지니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시스템이 그런데 따라야죠. 덜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겠지만 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오전 7시부터 2일 오전 7시까지 아예 한 콜도 타지 않으면은 숙제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숙제를 안 해도 이제 월요일 날에는 숙제를 한 것처럼 자동 배차가 뜨고 잡의 도착지 설정도 가능해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로지 숙제 이거 어려워요. 아무튼 고객 만나러 거의 다 와 가고요. 또 동탄 이신도시 가야겠네요. 이동탄 다시 왔습니다. 그것도 거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5km 라이딩 해야 되네요. 북광장까지 뭐 어쩔 수 있나요? 숙제는 해야죠. 똥콜도 아니었고 뭐 적당한 가격에 잘 왔지만 지금 시간엔 이 동네는 콜이 안 나와서. 여보세요? 아, 나 숙제 때문에 네, 아까 동탄 북광장에서 강남 교보타워까지 택트해서 나왔습니다. 4,00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조금 콜대기 하다가 부천 옥길동 가는 45,000원짜리 콜 잡았어요. 지금 고객한테 이동 중입니다. 아까 숙제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죽었네요. 너무 아깝네요. 오늘 매출이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았는데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콜 타면 20만원 매출 넘어갑니다. 아, 현재 시각은요 2시 28분입니다 이번에는 부천에서 또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
부천 어쨌든 도착했고요. 여기 코 없네요. 완전 오지 느낌이 납니다. 지금 여기서 코 타는 분 계시길래 만났어요. 세종 기사님인데 올라와가지고 인천까지 지금 동양역에서 KTX 타신다네요. 제 목소리 소음 상태가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래도 바람 소리보단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분위기 장난 아니죠? 네, 저쪽만 아파트 단지 딱 들어서 있어요. 현재 시간은 3시 40분이고요. 수도권 총도시 85컬입니다. 반경 6km 이내에 콜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는 길 살짝 보여드릴게요. 좀 더 갈게요. 이 길 아니에요? 이 길 가도 나오긴 나오죠. 나오겠죠 뭐. 야, 이 동네 장난 아니네요. 쫄길 있는데? 이 길 아니에요? 오, 깜짝이야. 개 짖는 곳으로 왔네요. 개 한 마리 짖으니까 연달아 그냥 다 짖어버리네. 이 길인가? 네. 길이 이래요. 안녕 멍멍이들. 저는 철산역 쪽으로 나가보려고요. 철산역 가서 기다려보고 복귀골 안 뜨면 철산역에서 저희 집까지 라이딩 해야죠 뭐. 그래도 오늘 매출 20만원 찍었네요. 내일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일찍 들어가려고요. 뭔가 큰 길이 나왔습니다. 부천 옥계동에서 철산역까지 가겠습니다. 차도로 가야 되니까 카메라는 끄고 달릴게요. 저쪽이 너무 밝아서 안 나오네요. 저 부천 옥계동에서 집까지 왔네요. 결국 라이딩에서 왔습니다. 야, 오는 길에 온수역 근처에서도 콜이 없고 가산디지털 단지 지나갈 때 인천 가는 콜 몇 개 봤고 구로디지털 단지 철산역도 있었죠. 철산역 근처에서도 한 콜 되기 10분 하다가 너무 없길래 너무 왔거든요. 구로디지털 단지에서도 한 5분 기다렸나? 야, 뭐 없습니다. 없어. 그래갖고 그냥 퇴근하려고요. 현재 시각 4시 2분입니다. 결국 그냥 퇴근하네요. 제가 3월 중순 넘어가면 콜이 좀 많이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콜은 많아졌지만 뭐 대리 기사님들도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없습니다 뭐. 오늘 먹방이 없었네요. 제가 콜 출발하기 전에 너무 밥을 듬직하게 먹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금일 매출 띄워드릴게요. 뿅. 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로지 1에서 잡은 5,000원짜리 콜이 이게 5만원짜리예요. 현장콜이라서 보험 개념으로 이제 5,000원만 넣어서 이렇게 운행했고요. 계산 편의상 5,000원에 팁 45,000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시흥에서 부천 가는 게 25,000원짜리 콜인데 팁 5,000원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6콜 탔고 총 매출 20만 5,000원, 총 순이익이 17만 4,000원입니다. 확실히 현장콜이 비싼 거였으니까 괜찮네요. 근데 현장콜 이거 대기도 많이 했고 가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운행했던 것 같아요. 경유도 있었으니까요. 대기는 얼마나 했더라? 거의 한 20분 했나? 축구 전반전 끝나고 출발하면 안 되겠냐고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다리는 거 미안했는지 그냥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려요. 팁도 주시고 오늘
지금 4시 이제 24분인데 매출이 20만원이 넘었네요. 보통 제가 20만원 넘을 때는 항상 5시 반은 넘어야지 이 정도 매출이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하열치고는 굉장히 잘 탄 것 같아요. 확실히 운이 따라줘야지 매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초보잖아요. 이제 한 제대로 뛴 지는 3개월 딱 됐네요. 만으로 정말 고수분들은 아까도 전화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30개 했으면 퇴근해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기사는 없고 콜이 많이 나오는 장소를 아시는 분들 같아요. 고수분들은 그러니까 자동 매차를 받아서 좋은 콜을 이렇게 손짝순으로 잘 잡으시는 게 아닐까, 제 뇌피셜입니다. 저는 이제 자동 매차를 잘 받지도 못하고 거의 깔린 콜 위주로 타다 보니까 가격이 좋은 콜을 많이 못 타요. 저도 가격 좋은 걸 타고 싶죠. 그래도 매출을 올리려고 열심히 타다 보니까 똥콜도 가끔 잡는데 그래도 최대한 똥콜을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오늘 매출이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운행 시간은 짧고 가격이 높은 콜을 좀 타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아직도 밖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